먼저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학뿐만 아니라 신학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수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명제가 주어져요. 그럼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라고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시 그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없다면 교수님들께 가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의 배움이 나중에 자기의 것으로 꼭 남게 되거든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약학 이제 특수분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글쓰기를 조금 더 많이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을 가보면 초급부터 이렇게 고급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국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게 없으니까 스스로라도 글쓰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쓰기를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고, 왜라는 질문을 방금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글쓰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글로 쓰면은 아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약간 서로 연결점이 없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지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정리할 때는 항상 글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하잖아요. 필수적으로 사역자들은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꾸준하게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유치부 설교도 원고를 다 씁니다. 그리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글쓰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글쓰기가 느는 방법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자면 기회가 있으면 항상 첨삭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쓰기를 하면서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글쓰기는 많이 하는데 똑같은 실수가 쌓이면서 안 좋은 습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첨삭을 받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첨삭 받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첨삭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약학으로 들어가자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넘어서야 하는 게 좋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유익이 뭐냐고 묻느냐면 왜라고 항상 물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를 공부하면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의미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읽는 자는 여기서 단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실천하는 자는 복수로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수 복수 차이예요. 개역개정에는 아쉽게도 단수로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한국말에는 이제 단수 복수 구분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잘못된 번역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헬라어를 알게 되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배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읽는 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럼 앞에 가서 읽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걸 듣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런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 공부는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세기 문헌들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에 다양한 문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문헌들, 1세기 문헌뿐만 아니라 그 1세기 전후로의 문헌들이겠죠.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성경 자체가, 혹은 이제 바울 서신을 예로 들어보자면 바울 서신이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카리스에 대한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죠. 은혜라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카리스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문헌을 살펴보면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대충 그 문헌들을 가지고 뉘앙스를 살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 카리스는 이제 선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선물을 주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그 선물을 보답할 의무가 생기는 그런 문맥에서 항상 사용되거든요. 카리스가 사용될 때 이런 문맥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 카리스의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세기 문헌들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1세기 문헌들을 소개한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가 아니라 1세기 문헌 자체를 조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